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한국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어를 공부하고 있고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니까 알아두면 쓸모있는 한국 문화 그리고 말랑말랑 찰떡 팁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국어 첫 페이지 그리고 15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체국에서 일어나는 상황, 그 상황의 대화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보내요. 택배, 소포를 보내요. 그때요, 우체국 직원이 꼭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손님은 어떻게 보낼까요? 잘 보내고 싶어요. 빨리 보내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요, 여러분들은 세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는데요. 원래 좋은 것은 비싸고 안 좋은 것은 싸잖아요. 싼 것은 좀 안 좋다, 좀 안 좋은 것이요, 보통입니다. 이런 보통으로 보내는 것을요, 일반 우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평범하게, 보통, 일반적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것은요, 등기 우편이 있습니다. 이 등기 우편이라는 것은요, 내가 편지를 보내요, 택배를 보내요, 소포를 보내요, 그때요, 상대방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시스템이죠. 이것을 등기 우편이라고 합니다. 일반 우편, 보통 우편보다 조금 더 빠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요, 빠른 등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등기, 즉 상대방이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데다가 빠른 등기니까 말 그대로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아주 빠르고 상대방이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빠른 등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일반 우편이 있고 등기 우편이 있고 빠른 등기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편물을 접수하는 여러 가지 방법. 여러분은 우체국에 자주 가세요? 우체국에서 편지를 보내본 적이 있나요? 요즘은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보통은 서류를 보내러 우체국에 갈 거예요. 우체국에 가면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또는 어떻게 보내드릴까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한국 사람에게도 어려운 이 질문에는 과연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하시면 돼요. 먼저 일반 우편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기본 우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장 싸고 가장 오래 걸리고 상대방이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등기 우편입니다. 상대방이 받았는지 알 수 있고 조금 빠른 편이지요. 세 번째는 빠른 등기입니다. 말 그대로 아주 빨라요. 보통 다음날 상대방이 받을 수 있고요. 상대방이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내일, 모레 이것을 알고요. 또 오늘, 어제, 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내일, 모레를 영어로 하면 today, tomorrow, the day after tomorrow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영어로 following day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날의 next day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한국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음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next and next day라고 얘기하면요, 다음 날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 다음 다음 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다음 다음 날, 이거 너무 길어요. 그래서 짧게 줄여서 씁니다. 원래 표준어 맞는 말은 다음 다음 날이지만 한국 사람들은 짧게 줄여서 다다음 날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다다음 날은 모레예요? 한국 사람들은 2일 후를 말할 때 다다음 날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모레와 다다음 날은 뜻이 조금 다릅니다. 모레는 오늘을 기준으로 2일 후를 말하는 것이고
다다음 날은 꼭 오늘이 아니어도 되는 어떤 날에서 2일 후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다다음 날은 사실 틀린 말입니다. 올바른 한국어는 다음 다음 날 또는 담담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처음 배울 때 오늘, 내일, 모레를 배웠습니다. 모레의 다음 날은 뭘까요? 글피라고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진 않지만 사실 글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글피의 다음 날은 뭘까요? 그글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거의 쓰지 않죠.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글피라는 말은 가끔 쓰니까 오늘, 내일, 모레, 글피까지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대쪽으로 가볼게요. 오늘, 어제, 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어제라는 말은요, 어저께라고 쓸수 있고요. 그제라는 말도 그저께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제, 그저께보다 더 전에 있었던 날은 뭘까요? 극그저께라고 얘기합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표준어 맞는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들어봅시다. 어저께, 그저께도 맞는 말이에요. 어저께, 그저께는 표준어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하루 전을 어제 또는 어저께라고 하고, 이틀 전을 그저께 또는 그제라고 합니다. 3일 전은 극그저께라고 하는데요. 이 말이 왠지 낯설고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극그저께도 표준어입니다. 그저께의 전날이라는 뜻이지요. 그럼 이제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나타내는 표현을 알아볼까요? 오늘을 기준으로 하루 뒤를 나타내는 말은 내일이고, 이틀 뒤는 모레입니다. 그리고 3일 뒤는 글피라고 합니다. 4일 뒤는 그글피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글피라는 말은 자주 사용하지 않고, 그냥 3일 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글피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제, 그제라는 말을 잘 알고 있는데요. 혹시 한국 사람들이 쓰는 엊그제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엊그제라는 말은 한국 사람들이 아주 자주 씁니다. 그런데 엊그제는 어제를 말합니까? 그제를 말합니까? 어제와 그제를 말합니까? 다 아닙니다. 자, 엊그제라는 말은 어제와 그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이지만 어제라는 뜻도 그제라는 뜻도 아니고요. 아주 가까운 과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 가까운 과거다. 이런 뜻이죠. 자, 예를 들어서 엊그제 한국에 온것 같은데 벌써 1년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한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한국에 온 것이 아주 가까운 과거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저는 잘 잊어버려요. 까먹어요. 이럴 때, 엊그제 있었던 일도 까먹어요. 아주 가까운 과거, 얼마 되지 않은 일도 잊어버려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들어봅시다. 엊그제는 어제예요, 그제예요? 엊그제는 어제와 그제를 합친 뒤 짧게 줄여서 만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어제도 그제도 아닙니다. 바로 며칠 전이라는 뜻이죠. 한국에 온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다라는 말은 한국에 온지 며칠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다라는 뜻이 되겠지요. 자, 오늘은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한국 문화, 그리고 말랑말랑 찰떡 팁을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10과를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